네, 보통 절기 초안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곤 했는데요. 오늘은 추위가 주춤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3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 낮에도 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곳곳으로는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현재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도, 대구 6도, 광주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